삼만 부산을 건너리고 일천이백 오시리 이구를 건너리고 살방업을 하시는데 이때 그의 마가다구 마가다구이라는 나라가 있어 마가다구 그 나라에 그 나라가 형사를 보잘시냐 오, 충전 잘 만났어. 내 나이가 40이 넘어 50줄이 적어들었구만. 이 나라를 이을 왕자가 없으니 정말 답답하오. 충전으로서 자식을 낳아 나라의 대통을 이어야 하거늘 설아의 자식이 없으니 대왕을 뵐 낯이 없사옵니다. 그렇지, 충전의 자식에서만 이웃 나라 가빌라성 정만왕은 마야부인과 시타라타를 낳아 석가모니 부처님 칭송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설날 자식이 없으니 정말 답답하고 남들은 눈만 마주쳐도 아이가 생기고 찌꺽대면 아이가 생긴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애를 써도 자식이 없으니 정말 답답하고 자네가 술사인가? 예, 그렇사옵니다. 우리 부부가 이제 나이 50이 다 되어 가는데 설아에 자식이 없느니라 우리 사주팔자에 자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거라. 예, 제가 그렇다면 정계를 한번 뽑아보겠사옵니다. 절절히 괘씸하다. 너희 사주팔자에 자식은 없다마는 억지로 자식을 본다면 많은 고통이 따르리라. 고통이 있더라도 자식을 보고 싶네. 그러하시면 3년만 기다리옵소서. 허허, 3일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어째여 3년을 기다린단 말인가? 하오면 지금 설산에 돌을 닦고 있는 선인이 있어온데 그 선인이 죽어서 두 분의 자식으로 태어날 것이옵니다. 깊은 산에서 돌을 닦는 그대의 몰골이 참으로 참혹하네. 의복도 남노하고 음식도 어찌 사람이 먹는 음식인가. 이렇게 사느니 하루라도 빨리 나의 왕자로 태어나서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은 어떠한가. 3년만 기다리면 돌을 모두 완성할 텐데 내 이 원수를 갖고 말겠다. 멋진 사마리가 흘러가여 별다리가야 땅돌을 아이네 안남산은 멀어있고 뒷동산은 가까운데 대사관을 하시는데 아들이옵니다. 아휴, 안척 드려옵니다. 아들은 얻었으나 전번에 그 선인이 죽으면서 예. 한 말이 마음에 걸리요. 예. 나중에 아들로 태어나서 예. 원수를 꼭 겪겠다고 악담을 하고 가는 말이요. 저도 그러한 아이다. 이 아이는 죽은 팔자가 아닌더라옵니다. 어떻게 높은 성에서 떨어졌는데 손가락 하나만 잘리고 이리 무사합니다. 허허, 지난 날의 모든 높은은 아비 내가 지겠소. 어쨌든 우리 아들로 태어났으니 훌륭하게 잘 기릅시다. 아이 이름을 무엇이라 지우리까? 아사제라고 지읍시다. 아사제, 알겠사옵니다. 소승은 석가모니 사촌으로 재봐달라라 하오며 수행자이옵니다. 소승은 석가모니 사촌으로 재봐달라라 하오며 수행자이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명성은 알고 있지. 당신도 석가모니 사촌이니 훌륭한 수행자이겠구나. 훌륭하기로는 소승이
한수 이웁니다. 소승이 찾아온 이유는 아사제 왕자의 미래를 염려해서입니다. 나의 미래를 염려하다니! 나는 이 나라의 왕자이니라 아버님, 어머님 사랑을 잘 받고 잘 크고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몸인데 무엇이 염려란 말인가? 왕자님, 대왕님은 절대로 왕자님의 왕위를 물려주지 않을 것이옵니다. 무슨 소리? 나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물려준단 말인가? 아버님을 욕되게 하려면 두 번 다시 얼씬도 하지 마라. 왕자님, 소승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기를 하시고 소승이 이기면 앞으로 소승을 중히 쓰소서. 뭔 내기? 대왕께서는 왕자님을 죽이려고 높은 성벽 위에서 던지셨고 그로 인하여 왕자님 손가락 하나가 부러진 것이옵니다. 아버님께 여쭤보셨소? 듣기 싫다.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왜 내 손가락이 부러졌을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손가락은 무슨 연으로 달렸습니까? 아사제야, 나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말할 수가 없구나. 내가 업보가 많아 너의 손가락을 잘랐구나. 용서해다오. 대왕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어서 왕자님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왕위는 절대로 물려주질 않으니 왕자를 죽이려 할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니 왕자께서 먼저 왕을 죽이고 왕위를 오르소서. 여봐라, 아버님을 일곱 겹으로 된 깊은 감옥에 가두고 아무것도 주지 말아라.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 굶겨서 죽여라. 예리, 갇혔습니다. 아버님이 감옥에 갇힌 지 37일이 지난데 아직도 죽지 않았느냐? 왕비 마마께서 다녀가시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설법을 해주시니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시고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한패란 말이냐? 어머니를 모셔오느라 죽여버리겠다! 어머니를 깊은 궁궐에 가두고 못 나오게 하여라! 왕비 마마를 뵙고 이러해 드리고 빨리 나올 것이니 비켜주시오. 빨리 하고 나오시오. 왕비 마마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진지의 설법을 하시는구나.